반갑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 아까 너무 황당한 전화를 받아가지고 우리 상담실에 실장님께서 전화가 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나한테 요 원장님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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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분이 좋아져서 출근을 했어요. 일단 나왔어.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기분이 안 좋아해야 하나? 비정상이니?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스토리들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봐줄게. 근데 혹시 이걸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나의 또 소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비디오를 만들어서 일단 급하게 올려야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보여줄게. 한번 봐보시오, 여러분. 그런데 아이비리그를 가면은 이 크레딧들 안 받아줘요. 아이비리그는 그 어떤 스테이스쿨에 여보세요? 원장님. 제가 통화 괜찮으세요? 네. 그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어떤 그 어머님이 전화 주셨는데 네. 뭐 확인차 좀 제보식으로 전화를 주셨는데 그 어머님이 부산에서 지금 학생 컨설팅을 하고 계시나 봐요. 근데 그 컨설팅하는 그 학원 원장님이 저희 엔지프레 출신이라고 하시면서 그쪽에서 아이들 쓴 에세이나 이런 거를 마지막에 저희 그 원장님이랑 같이 강의를 하고 확인을 받고 선생 이름을 물어봤어요? 선생 이름이 뭐래? 아, 어머님이 이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원장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아니 그 실제로 우리한테 일했던 사람일 가능성은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어머님이 이름을 듣긴 들었는데 좀 확실치가 않으셔가지고 이름은 일단 모르는데 그 원장님이 저희랑 어쨌든 같이 일하고 그리고 가끔 서울로도 올라와가지고 원장님이랑 이렇게 막 회의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그 원장님이 주시는 정보로 원장님이 이제 찍으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 부산에 있는 맞는지. 선생이 주는 걸로 우리가 만든다고? 네. 대박인데? 야씨.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하진 않는다. 다른 학원이라 하거나 유튜브 저희 내부에서 다 이제 찍고 편집하지 그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아시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일단 끊고 원장님한테 지금 전화드린 거예요. 그 어머니는 전화를 왜 주신 거라고 그러면? 확인차? 네, 어머님이 그쪽에서 컨설팅을 맡기시긴 하셨는데 그쪽에서 계속 저희 이름을 네, 계속 저희랑 같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믿음직스럽지 왜? 않으셔가지고 내 생각에는 거기다가 선물을 하나 보내야겠다. 고맙다. 짝퉁을 엔디프랩 짝퉁을 갖다가 만들어줄 정도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뭔가가 기분이 좋은데? 되게 웃기기는 웃긴다. 거기다가 그 학원 주소를 어머니께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뭐 한우 세트라도 하나 보내서 짝퉁 짓은 그만하시는데 좋은 반응 해줘서 고맙다고 기분은 좋아졌다고 선물이나 하나 보내지 뭐. 참 사람들 별의별 방법으로 먹고 사는데 하여튼 빠르기는 빠르다. 그러게요. 알겠어요. 뭐 생각 좀 해볼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 네. 뭐 어떻게 네. 경찰서에 신고해? 어떻게 해야 되지? 알겠어요. 이따 들어가서 얘기해요. 네. 작년에 20년도 봄쯤이었을 거야. 어디 외고 다니는 여학생하고 어머님하고 오셨어. 그 학생 아직까지 이 비디오 보고 계실지 모르겠다. 만약에 보고 있다면 반가. 오셔가지고 로비에 앉아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때 말이 갑자기 기억나네. 오늘 이 전화를 또 받고 나서도 목동에 있는 무시기 학원이야. 뭐라고 얘기 못해서 거기도 꽤 오래됐어. 근데 앤디 원장이 본인의 후배라며 친하다며 아 거기 유튜브 뭐 자기가 가르쳐줬다며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다며 하면서 친해서 정보도 많이 하고 내가 본인한테 업무 일을 배워가지고 학원을 아직까지도 유지를 한다는 등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본인한테 물어와서 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 그래서 엄마가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네, 그 학원이 뭔지는 들어봤는데 목동에 있는 모식이 원장이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고 뭐 그런 경우 없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이상하다 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아니거든. 근데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맞는데 야 선배님한테 어디 뒤지게 혼날라고 걷다 대고서 그런 사람 모릅니다를 하고 내가. 근데 그때는 여러분 우스기 그냥 웃고 넘겼어. 뭐 아이 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예전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 들었는데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내 또 성격이 또 남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별로 신경 안 쓰잖아. 난 내 거를 잘하고 싶다. 내 거 지금 맨날 야근하고 이 일이 진짜 천지여천지인 뭐 남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를 별로 죽 관심이 없었잖아. 그런데 그때 그랬어. 그러고는 잠잠하게 그냥 사는 줄 알고 20년도가 지나가고 지금 2021년 봄이 됐잖아.
그런데 이 전화는 이거는 부산에 있는 모시기 유학원인지 학원인지가 앤디 쌤하고 친하다며 여기서 일을 했고 지금도 연락을 했고 심지어는 어저께 서울에 올라와서 나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뭐 유학에 대해서 뭐 얘기도 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는데 아우 그런 전문용어 한 번만 쓰자. 그런 구라는 그 너무 많이 갔다.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너무 구체적으로 뻥을 치면 어떡하니. 완전 사기꾼이야. 뭐야 이거는 이상하다. 어쨌든 어머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경우라서 혹시 부산 지역에서 앤디 프랩하고 연관이 있는 업체라거나 아니면 저하고 친분이 있다거나 라는 얘기를 하는 쌤을 보신다면 사실 아니요 여러분. 그 아니야. 나는 친구가 없어 여러분. 아는 사람 없어. 여기서 일하는 우리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하고 수업을 하는 동료 선생님들이 나의 유일한 친구 다야. 그 외에 외부 업체 어디랑 뭐 무시기로 교류 그런 거 못해. 비즈니스 잘 못해 내가. 그리고 참고만 하시오. 그리고 이제 번뜩 드는 생각인데 그런 거 저희 상담실에 전화 주셔줬습니다. 뭐 이런 소문이 앤디 너에 대해서 아니면 앤디 프랩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이 맞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물어 확인은 해야지. 지금 전화 주세요. 업체가 만약에 우리랑 교류를 한다고 치자. 자 그러면 홈페이지에 리스트 해놓지 않겠어. 홈페이지에 떡하니 어디어디랑 이렇게 뭐가 돼 있다라든지 이렇게 뭐 우리가 관계를 하고 있다든지 해외 업체라면 해외 업체 이름들을 올려야 쓰지 않겠어? 근데 그냥 개인 친분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겠지.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 마무리하는 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앤디 프랩과 앤디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 아는 업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우리는 단지 우리만의 공부를 하고 우리 20년 동안의 노하우 만 가지고 고객분들과 친구 삼아 가족같이 일한다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외부 업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빵입니다. 우리랑 교류를 하는 업체가. 근데 그런 거 해야 될까? 또 너무 또 빵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너무 이상한데. 근데 실제로 뭐 별로 없어. 우리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큰 규모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연락 조금 해. 그러니까 뭐 근데 외부에서 다른 업체들이 자꾸 우리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뭐 나랑 친분이 있다는 일을 같이 한다는 거는 기분이 좀 좋은 면이 있지. 근데 팩트는 팩트라서 여러분께 알려줘야 된다는 것 뿐이었는데 기분은 좀 좋아.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개판같이 일을 하고 있다 치자.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왜 카피를 하려고 들까? 누가 왜 비슷하게 하려고 할까? 안 그러겠지. 어차피 별로인 물건인데 그걸 왜 복제를 해서 써? 뭔 말인지 알겠지. 뭔가 내가 똑바로 하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든 갖다 붙여가지고 썼는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구나. 나는 몰랐는데 그런 게 저기 밖에서 일어난다면 다른 학원 관계자분들이 우리 유튜브 비디오를 많이 보시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어. 하지만 20년 동안 대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4학년 2학기 때부터 이 한몸 바쳐가지고 21년 동안 열심히 꾸려온 것입니다. 우리도 또 비밀문서도 있고 또 우리의 노하우가 있잖아. 그걸 허락당 뺏어가려고 그러면 좀 곤란하지. 어? 조금 그렇습니다. 봐주십시오. 너무 그러지 말고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유학생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자 여러분들. 바이바이. I watch you as you dry. Do you know I'm looking? And I can't help but smile.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You put my favorite song on. I put my feet up. We just sing along, and I can't help but feeling just loving.